들어오시게. 빨리 들어오시게. 아직 알람이 안 떴군. 어! 오! 천둥 떨어진다. 에이. 들어왔을라나? 하이하이. 오케이. 어느 정도 들어왔나 보군. 안녕하세요. 네, 리누입니다. 리타니엘. 예스. 자, 생일 축하 노래 부르고 빨리 손을 꺼볼게요.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이리노의 생일 축하합니다. 오! 예스. 아니, 무서워졌잖아, 얘가. 뭐야. 케이크 무서워졌어. 이거 어떡해. 애가 머리에서 뭘 흘려. 아, 케이크 잘안 보이는구나. 그거. 짠. 아유. 괜찮니? 그래, 괜찮아 보이진 않는데. 아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아유. 아, 그러게, 왜 순둥돌이네, 얘네? 야, 주름이 까지 있네. 어이자. 저도 방금 봤어요. 뭔가 했는데, 순둥돌이구나. 아유.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덕분에 아주 즐거운 생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 감사했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하는 스트레이키즈 리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순둥돌이 옆에 주름이 왜 꼈냐고? 에이, 그래도 주름이도 껴줘야지. 주름이 가까이서 보여줄까? 기다려봐요. 자, 주름이가 보여요? 더 하면 케이크가 쏟아질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뒤에도 이렇게 아주 잘 꾸며주셨습니다. 아, 이따가 여러분들의 캡처 타임을 위하여 여기까지 있네요. 오케이. 진짜 갈까봐 섬뜩했던 거 나만 그래? 그치, 나는 갈수 있었어. 킹마켓 주름이 하찮지? 아, 뭐잘 그려주셨네, 그래도. 이야, 우리 오형제였어, 오형제, 주름이까지. 옆에 맞아요. 푸딩도 있어요. 짠. 어우, 눈썰미가 좋으시네. 이걸 언제 또 봤대? 이거는 이제 그 뒤에 보니까 약간 질문 같은 게 있네. 예, 질문 같은 게 있으니까 이따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어제 12시 땡 치고 자축 콜라를 마시고 그리고 바로 잤어요. 뭐 애니를 볼 겨를도 없이 잤어. 아, 지금 들어오신 스테이들을 위해 설명 한번 드릴게요. 이거 예, 애가 다친 게 아니고 이게 촛불이 꺼지면서 촛농이 흐른 거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야, 어떻게 또 이렇게 됐는데? 코에 생크림 묻혀달라고? 안 돼. 이따가 뭐 생각해볼게요, 그거는. 먹는 거 가지고 장난치는 거 아니야? 매달 25일은 푸딩의 날이라고? 오, 이야. 그렇구나. 좋네. 운명이네, 운명. 리빗? 리빗 어딨어? 리빗이 화나 보인다고? 리빗 어딨어? 예? 얘인가? 아닌데? 누구? 여기 있나? 아, 얘가 리빗이야? 네. 이리노 그래서 폰 언제 바꾸냐고? 폰? 어제 양정인한테 한 소리 들었습니다. 폰좀 이제 제발 그만 바꾸라고. 이 친구를 보내줄 때가 되었다고. 근데 제가 왠지 모르게 귀찮아서 안 바꾸고 있었는데 찬이 형이, 그 찬이 형도 핸드폰이 왔대요.
그래서 찬이 형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도 지금 핸드폰이 왔는데 바꿀 수가 없다고. 이게 유심칩이 14부터는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제 통신사에 가서 뭔가 하래. 근데 그거 언제 해? 그래서 아마 한 다음 주쯤엔 쓰지 않을까. 또 다음 주야 또. 아, 필름은 왔어요. 필름은 왔는데. 그치, 나도 몰랐어. 아닌가? 유심칩. 아, 유심 있다고? 진짜? 아저씨, 유심칩 있다는데요? 아니야, 그거 넣는 곳이 없어. 그래? 응. 오. 그래서 나도 켜봤는데, 이거 디지털 유심 뭐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못했지. 유심 있다는데, 스테이들은? 그래? 한국 거는 아직 있을 텐데라는데? 그래? 난그 주문해서 한 건데. 나도 집에 가서 봐야겠다. 나는 아예 없어. 아, 한국은 있고 해외는 없고. 이제 보여줄까? 봐봐. 뭐야, 그 폰이에요? 응, 요건데. 벌써 옮겼어? 나는 데이터랑 그런 거다 옮겨놨거든. 그건 없어. 넣는 곳이 봐봐. 없어. 이야, 여러분들, 14%입니다. 없지? 여기 있는데? 이거 그핀 같은 거. 진짜 있네? 와, 진짜. 나 지금 여기서 한다, 줘. 헤이! 뭐? 내 마음이 급했나봐. 아, 형, 나 진짜. 기계치 아닌데, 나 기계 챙겨봐. 뭔데? 아유. 바보 같은 나. 아유, 정말, 정말 속상하네요. 여러분들. 아니, 원래 이쪽에 있단 말이야, 오른쪽에. 맞아요. 지금 저도 여기 근데 있어요. 왼쪽에 있었네. 형, 오른쪽에만 있을 거라는 편견은 버려요. 야, 형이 곧 있으면 너 뭐냐, 인스타에 네 그거 막 올릴 거거든? 뭐요? 사진들? 저한테 컨펌 받고 올리시죠? 그렇죠. 저한테 컨펌 받으세요. 그냥 내 마음대로 올릴 건데. 자, 1번. 와, 그거 언제 쪽이야? 완전 옛날이야, 그 이거. 미국 땐데. 맞아. 그리고 2번. 형, 쟤 영통 팬싸도 했었군요. 그리고 마지막 3번. 3번 킹받아. 괜찮지 않아? 3번 킹받아. 괜찮지 않아? 나쁘지 않아. 좀더 괜찮게 필터라도 걸어줄까? 고마워요. 그래. 너 생일 선물 뭐 필요한 거 있어? 생일 선물? 응. 생일 선물? 생일 선물? 너 저번에 그 번호 부탁했잖아, 번호. 아, 번호? 아, 이거 토치, 토치. 토치. 아, 토치 그거 가스 잘 채워서 한번 써봤었어요. 어땠어요? 아, 괜찮았어요? 예. 괜찮아요. 치즈는 잘 녹더라고. 치즈만 네. 녹겠죠? 예. 그래요, 저는 이거 올리러 갑니다. 예. 응. 인사 한번 하세요. 오신 김에. 싫어요, 상태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아유, 언제 좋았습니까? 정말 참 웃긴 친구네. 아유, 저희 뭐 상태 좋은 날이 있었나요? 우린 없죠. 했어, 아까. 이건 알지? 잠깐만. VAB니까 빼박으로 선물 줘야 된다고 비싼 거 말하라고? 선물 추천받습니다, 여러분들. 전 갈게요. 안녕. 바이바이. 잘 가요. 이야, 이게, 야, 이야, 입이 피 흘리는데? 아까 나랑 스파링했어. 아, 스파링했어? 그래, 너가 이겼어? 내가 이겼지. 너가 한번 이겼으면 됐어. 나 멀쩡하잖아. 그래, 형 간다. 가. 지금 작업실 가는 거다. 에어팟 맥스. 생일 축하해. 감사. 에어팟 맥스 제가 새로 샀어요. 저 뭐지? 쓰던 거 있는데 그게 뭐냐? 이쪽이 계속 계속 거려가지고 아 이거 그렇게 한 1년 쓰니까 안 되겠더라고. 이제는 새로 살 때가 됐어. 집, 건물, 땅. 어휴. 그렇게 그냥 한 치식 갈때뭐 하면 괜찮던데? 이게 치식거리고 좀 이제 또 쓰다 보면은 소리가 안 나. 괜찮아. 그러다가 다시 이제 또 충전해 놓고 다시 쓰면 또 치식.
시시거리고 멀쩡한 게 없지. 핸드폰은 용량 다 차가지고 아무것도 다운이 안 되고. 리노야 화면 올라갔다고. 좀 올렸어요. 아이맥이 뭐야? 에어팟 맥스야 프로야? 맥스야는 뭐고 프로는 뭐야? 아 프로는 내 거가 프로 아니야? 맥스가 뭐죠? 헤드셋! 헤드셋이군. 이번엔 250 몇 기가 샀어요, 그거. 나, 돈 벌어서 뭐 할 거냐고? 뭐, 돈 벌어서 적금하고, 좋은 모래 사주고, 좋은 캐터버 사주고, 그럼 뭐, 맥스는 헤드셋, 아이맥, 데스크탑 맥북이야. 본체랑 모니터링 일치된 거 책상에 두고 쓰는 거. 데스크탑 맥북. 어쨌든 그냥 큰 컴퓨터라고. 오케이. 오늘 향수 뿌렸냐고요? 향수? 저 향수 그렇게 자주 뿌리지 않아요. 향수는 언제 뿌리냐면, 무대 올라가기 전에. 그래, 무대 올라가기 전에 뿌린다. 나 생일 선물로 소고기 되게 많이 받았어. 거의 뭐 소고기만 받았다고 해도 돼. 네? 바닐라향 향수? 바닐라향 향수도 그거 한 2년 전에 샀는데 아직도 많이 남았지 뭐야? 무대에서 왜 뿌리냐고요? 그러니까 무대에서 춤을 추잖아? 그러면은 은은하게 향이 퍼질 때가 있단 말이지? 그럼 뭔가 기분이 좋지 않아? 누구한테 소고기 받았냐고요? 뭐 여러 사람한테 받았는데 팬싸 할 때도 뿌려. 사실 어제 좀 일찍 자느라고 그 방해 금지 모드라는 걸 처음 켜보고 잤어요. 방해 금지 모드를 처음 켜보고 아침에 했는데 어휴, 연락들이 아주 많이 와 있더라고. 아주 많은 축하를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슬슬 이 푸딩 이걸 해볼게요. 자, 몇 번째. 자, 여러분 갑니다. 1번, 2번, 3번, 모르겠다. 1, 2, 3 중에 골라줘요. 자, 1, 2, 3 중에. 아니, 생일날 방해금지 모드 해놓고 자는 사람이 어딨냐고? 아유, 잠은 푹 자야지. 저는 잘 때 그 빛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3번 진짜 맞네. 웬일이야? 1번, 2번, 3번이었지? 오케이. 자, 여기엔 뭐가 써있냐. 한 살 더 성장한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 한 살 더 성장한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 오케이. 리누야, 너는 어떻게 1년이 지나도 이렇게 변함이 없니? 정말 좋은 거야. 건강도 변함이 없고, 아무것도 변함이 없어. 너는 참 잘하고 있는 것 같다. 예스! 좋아.
감동의 극대화를 위해 방해 금지. 아니 아니야. 그 빛이 그 오니까 변함없어. 정말 변한 게 없어. 아니야. 근성장했다. 근성장. 그래. 근성장은 앞으로도 알차게 키워 나가자. 360도 변했구나. 야, 근성장 아주 훌륭해. 나 많이 안 키워. 알잖아, 알잖아. 좀 더 로맨틱한 리노가 되길 바란다. 그런 거 바라지 마. 로맨틱해질 수 없어.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보이니까 1번, 2번, 3번, 4번까지. 이번엔 1, 2, 3, 4. 자, 앞줄 1, 2, 3, 4. 시작. 1, 2, 3, 4. 오케이, 렛츠고! 자, 1번, 1번, 1번. 오케이, 1번. 자, 최근 있었던 기분 좋은 일. 최근 있었던 기분 좋은 일? 최근 있었던 기분 좋은 일? 최근 있었던 기분 좋은 일? 기분 좋은 일? 기분 좋은 일? 나? 어제 11시 반부터 기분 되게 좋았는데. 어제 11시 반부터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왜냐면은 오늘은 내 생일이기 때문이지. 유후. 자, 5번은 뭐야? 케이크 먹어볼까? 이게 뭐야? 이게 뭔데 뚜껑이 달려있지? 그래도 앞모습이 해치면은 좀 안 예쁘니까 초코네? 아, 근데 얘는 리빗 맞나? 리빗 꼬리를 한번 제가 떼어 먹어보겠습니다. 리빗 꼬리. 어우, 달아. 주름이 먹어달라고? 아니야, 쟤는 냅두자. 촌농 안 먹게. 아, 그럼요, 그럼요. 촌농 안 먹게 해야지. 자, 다음은 제가 뽑아볼게요. 오늘의 나는 토끼 vs 고양이. 오늘의 나는 토끼, 고양이. 나는 누구인 것인가? 리빗인가? 순둥돌이의 형아인가? 과연 오늘의 나는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어. 케이크 사진 찍어야 된다고? 괜찮아. 어차피 캡처 잘하잖아요, 여러분들. 오늘은 좀 리빗? 그지? 그래도 여기 토끼가 너무 많아. 아, 고양이 여기 있네. 헤이. 그래, 나는 순둥돌이 형이니까 오늘도 고양이 하겠어 라고 할 줄 알았지. 난 곡기 할래, 곡기. 냥끼. 저 고양이 용복, 그러게 용복이 닮았네, 약간. 와우. 용복. 토냥이도 아니고, 곡기. 곡기, 뭔가 좋잖아. 토냥이?
도끼 아니고 토냐? 저기 뒤에 악마 토끼가 아니라 악마랑 토끼네. 어, 악마 토끼가 아니고 악마랑 토끼야. 귀신이야 저거. 자, 다음 한번 뽑아볼게요. 아, 자, 이거 재밌겠다. 리노 생일 파티 하는 스테이드를 위한 드레스 코드. 어, 여러분들 오늘 저 없는 제 생일 파티를 하시나요? 하시나요?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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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 아, 친구가 없어서 안 해. 그래? 이미 했어. 했구나. 이틀 전에 했다고, 일요일에. 야, 마라샹궈 시켰다. 어제 했다고. 그렇구만. 학교에서 몰래 했어. 야. 자, 그러면은 아직 하지 않은 스테이드를 위하여, 드레스 코드. 오케이! 다 같이 토끼 머리띠를 쓰고, 어, 상의는 갈색, 하의는 노란색. 을 입고 만나주세요. 푸딩룩이라고 하죠? 나쁘지 않죠? 토끼 머리띠를 쓰고, 위에는 갈색, 밑에는 노란색. 야, 너무 이쁘겠다. 나 진짜 이거 너무 기대되는데? 리노 없어서 못하겠어? 원래 리노 생일파티는 리노 없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장난하냐고. 아니야, 장난하지 않아. 내가 미안해, 참아 못하겠어. 어, 이 옷 입고 스테이 포즈하는 상상한다고. 사실 나도 갈색 상의는 있어도 노란색 하의는 조금, 아, 있는 사람이 좀 드물겠지? 최악이라니. 에이, 최악이라고는 하지 말고. 어, 아이, 그 고구마 룩이라니.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합시다. 너무 창피하잖아.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못 입고 탈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걸 챙겨가서 이제 다 같이 만난 장소에서 다 같이 이제 그 갈아입으면은 그래도 덜 창피하지 않을까? 좀 혼자 하는 것보다 이제 여러 명이서 같이 그러고 있으면은. 내 사회적 체면은, 여러분들 사회적 체면은 잠시 내려두시고. 오, 그 콘서트 멘트 생각난다. 사회적 지위와 체면은 잠깐 내려두시고, 이 안에서는 매니악한 모습을 드러내라! 같은 그런 멘트였지? 노란색 하의는 짱구잖아. 에이. 노란색 하의만 바꾸라고? 아, 푸딩의 완성은 노란색인데. 오케이, 그러면은, 이거, 위아래를 바꿉시다. 왜냐면 어차피 푸딩도 포장돼서 나올 때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노란색 상의에 어, 갈색 하의. 괜찮죠? 아, 바꿔줄 생각, 바꿔, 아, 아예 색깔을 바꿔달라고? 색깔을 바꿔달라고? 아니야, 노란색은 들어가야 돼. 왜냐? 내가 리노기 때문에 노란색은 들어가야 돼. 흥! 고구마 아니야! 하얀 푸딩도 있다고? 아, 그치, 하얀 푸딩도 있지. 근데 내가 하얀 푸딩보다 이 푸딩이 좀 더 맛있는걸? 예스! 푸딩테이! 제가 이렇게 고집을 부려도 여러분들이 안 입을 걸 알기 때문에 일길. 고구마로. 근데 나도 노란색 옷이 진짜 없다. 내가 노란색을 입은 적이 있나? 노란색 나도 몰라. 나도 입어본 적이 없어.
우리를 잘 아는군. 어우, 왜 안 입을 거라고 생각해? 아, 나 입으면 환영. 뭐 안 입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잠옷 보라색? 아, 그거? 그 보라색 바지에 입는 거 맨날? 자, 그러면 다음. 아, 이거 다 알 것 같은데. 가장 먼저 생일을 축하해준 멤버는, 제 생일을 가장 먼저 축하해준 멤버는 양정인씨가 12시 1분경에 제 방에 갑자기 들어오셔서 생일 축하한다 브로 하고 도망갔어요. 이게 예스. 아유, 다 맞췄네, 다 맞추네. 정인이, 정인이 맞지 맞지. 양씨, 양씨. 아, 역시 막내들이 빠릿빠릿해. 아, 창빈이? 아, 잠깐만. 25일 제일 첫 번째냐 아니면 23일 제일 첫 번째냐인데. 아니야, 서창빈은 빼. 두 번째는 이제 단톡이었는데 제가 그 방해 모드, 방해 금지 모드를 하고 자가지고 다음날 이렇게 단톡을 봤을 때 어, 축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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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써 있어가지고 어. 두 번째 누구였지? 한번 찾아볼까? 자, 봅시다. 자, 야, 여기 있다. 어, 두 번째 한지성. 예스. 세 번째 서창빈. 1, 2, 3등. 이야, 1, 2, 3등을 먹었습니다. 이야. 그래, 뭐 창빈이도 미리 해줬으니까 빨리 해줬다. 이야. 오케이. 롯데 면세점 아리랑 영상 떴다고? 오. 아. 어, 그래. 잘 봐. 오. 자. 자, 생일. 자, 다음 거. 생일을 자축하는 노래 한 소절. 어, 아까 불렀는데.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이리노. 생일 축하합니다. 오! 예. 예스, 예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형, 나 다 알아버렸어, 이거. 아! 양정인 너 어디서 이상한 소리를 듣고? 어휴, 그거. 아. 자, 여러분들도 빨리 불러요. 이거 굉장히 혼자 생일 노래를 부르면은 굉장히 뻘쭘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직 안 나왔어? 뭐야, 나온 거야? 안 나온 거야? 에이, 몰라.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아유, 축하를 이렇게 많이 해주시네. 목청 찢어져라 불렀는데 안 들렸어? 아직 발성이 부족한가 보다. 예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아, 예고만 나왔어? 아. 아, 그래. 에이, 몰라. 자. 한입 먹어볼까? 내가 아까는 크림만 먹어가지고
이렇게 생겼네. 달아. 달아, 달아. 아니야, 별로 크게 먹지 않았어. 난 이만했나? 오우, 이렇게 단 거를 또 되게 오랜만에 먹네요, 제가. 얼굴부터 먹어달라고? 에이, 그래도 그 뒤에만 이렇게 싹 없어지는 게 낫지. 제로 칼로리 케이크도 있을까? 약간 설탕 대신에 그... 어? 왜 이름이 생각이 안 나지? 어쨌든 그걸 넣고 밀가루 때문에 안 되려나? 밀가루 대신에 그 곤약 가루 없을려나? 곤약 케이크, 아 근데 곤약 케이크는 근데 안 될 것 같긴 하다. 곤약이 약간 잘 안 섞일 것 같아. 그래, 스테비아랑 알룰로스. 오트밀 가루. 그래. 근데 나도 곤약 케이크 나오면 안 먹을 것 같아. 그거 먹을 거면은, 어? 그거 먹고 생일이 달달하지가 않잖아. 자, 다음. 자, 짠. 생일을 축하해 준 스테이에게 해주고 싶은 말. 생일을 축하해 준 스테이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라.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아. 왜? 이런 거 아니었어? 아유. 예. 생일을 축하해 준 스테이에게 해주고 싶은 말. 그 어릴 적에, 어릴 적에 먹었던 조각 케이크와 떡볶이가 그때 정말 맛있게 먹었거든요. 근데 잊혀지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제 생일에 조각 케이크와 떡볶이가 돼주신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 그거 혼자 사 먹었지. 오, 가쁜 음식 된 나. 그럴 수 있어. 나 떡볶이야? 오. 아, 여러분들 좋은 뜻이죠. 떡볶이 싫어하세요? 조각 케이크 싫어하세요? 아, 아니요, 좋아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 완벽한 하루 마무리를 위한 디저트 추천. 완벽한 하루 마무리. 오! 아이스크림. 뭔가 아이스크림 제일 무난하고 맛있고 시원하고 달달하고 좋은 것 같아요.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푸딩 빼고 내가 그럴 줄 알고 내가 푸딩 얘기 안 했어. 어디 거? 나 어디 거 생각 안 했는데 그냥 아이스크림. 사실 나도 뭐 아이스크림을 그렇게 막 먹는 편은 아니어서 맛을 추천해달라고.
그래도 오늘은 약간 그냥 제일 무난한 맛. 딸기 아니면 초코 아니면 바닐라 이런 거. 막 복잡한 그런 맛 말고. 과자 별로 안 좋아해요 같은 말이네. 아이스크림 막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근데 다 먹어봤다. 이게 팥 들어간 것도 제가 좋아가지고 아우. 집 들어가는 길에 이제 편의점에서 이제 하나씩 간단하게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아이스크림. 자, 근데 케이크 맛있다. 크림은 좀 걷어내고 먹어야겠어. 맛있어. 무서운 얘기 듣고 싶다고? 어유, 무서운 얘기. 크림 왜 더냐고? 크림 몰라? 오늘 점심 뭐 먹었냐고요? 아, 오늘 눈 뜨자마자 그 스테이크 반, 장어 반 덮밥 먹고, 그리고 점심에 그 스테이크 도시락에다가 감자튀김 치즈 그 뿌려져 있는 거 먹고, 그거 먹고, 그리고 아직 저녁은 아직이야. 카레? 아니, 아침에 카레집이 문을 안 열었어. 그래가지고, 아니, 하나 열려 있었는데, 하나가 막 그렇게 막 그, 맛있어 보이지가 않았어. 피티쌤은 오늘 생일인 거 아셔? 예, 네, 알아요. 그래서 피티쌤도 소고기 보내주셨어. 에? 한동안은 고기만 먹고 살겠다고? 좋아. 저녁은 미역국 먹으라고? 미역국은, 나 말고 우리 부모님이 드실 거야. 가끔 미역국이 엄청 땡기는 날이 있는데, 언제더라? 금방 미역 건더기만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 막 먹고 그래. 아우, 단백질 파티. 아, 나 미역국 진짜 좋아해. 미역국에다가 이렇게 밥 말아서, 찬밥 말아서, 김치 올려 먹으면 되게 맛있어. 미역국 좋아하지? 내가 안 좋아하는 게 어딨어? 아, 근데 그거 있어. 해물 미역국은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 근데 무조건 소고기 들어간 거는 좋아. 그 기름국 맛. 뭔지 알죠? 오, 나랑 비슷하구만. 소고기 미역국 맛있지.
안 좋아하는 거 김승민. 그치? 싫어하는 건 아니고 좋아하지는 않아. 뭔 느낌인지 알죠? 에이, 장난이지. 바지락 들어간 거 맛있다고? 바지락도 뭐 있으면 먹겠지. 근데 요즘 식당들 미역국은 거의 다 해물 들어가는 거 같은데, 무슨 소리야? 황태미역국, 오, 황태미역국 맛있지. 황태미역국 맛있어, 알아. 미역국에 게살 넣어도 맛있다고? 오. 그렇군? 푸딩 질문은 이제 끝났어. 이제 우리의 댓글 타임이야. 소고기 뭇국, 내가 옛날에 소고기 뭇국을 왜 먹는지 내가 이해를 못했거든? 소고기 뭇국 왜, 뭐가 맛있지? 막 이랬는데, 와, 맛있어. 그 안에 무도, 내가 옛날에 묵, 그, 먹지도 않고, 거기 있는 고기만 막 골라먹고 그랬는데, 야, 무가 요즘에 맛있어. 무조림, 막 이런 거. 오. 생선이랑 무 졸인 거 이렇게 같이 해서, 야. 오늘은 국 얘기인가요? 소고기 뭇국. 근데 소고기 뭇국이 다른 지방에서는 빨갛게 나온다 그러던데? 나이 먹어서?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어. 된장찌개도 좋지. 된장찌개도, 된장찌개는 해물 들어간 거 맛있고. 근데, 된장찌개는 왜 이렇게 고깃집게 맛있지? 진짜 맛있어. 오. 저녁 뭐 먹을 거냐고? 사실 지금 배가 별로 안 고팠는데 소고기 뭇국 얘기하니까 소고기 뭇국 먹고 싶어졌어. 근데 이런 게 또 잘 안 팔아. 미역국이나 소고기 뭇국 이런 거를 잘 안 팔아. 그리고 팔아도 그 내가 원하는 그 맛이 아니야. 뭔지 알죠? 김치찌개 맛있지. 김치찌개 참치 들어간 것도 맛있고 통조림 햄 들어간 것도 맛있고 고기 들어간 것도 맛있고 고기랑 통조림 햄 들어간 것도 맛있고 고기랑 통조림 햄이랑 참치 들어간 것도 맛있고 사실 김치가 맛있으면 진짜 다 맛있는 것 같아. 오. 한식이 좋아? 양식이 좋아? 아, 그때그때마다 다른 것 같은데 이거는 진짜 한식이 땡기는 날 있고 막 그 양식이 땡기는 날이 있고 김치찜도 좋지. 김치찜에다가 그 고기 두껍게 썰어가지고 두부랑 이렇게 삼합으로 먹는 거지. 맛있겠지. 꽁치 김치찌개도 맛있지. 오, 내가 고등학교 때 그거 엄청 많이 먹었어. 부대찌개도 맛있어. 근데 부대찌개는 약간 부대찌개 전문집 가서 먹는 거랑 그리고 좀 애매한 곳에서 먹는 거랑 약간 맛이 너무 달라. 그래가지고 부대찌개는 진짜 약간 아는 곳 가서 먹어야 돼. 어묵 김치찌개? 근데 나는 그 학교 다닐 때 급식으로 이런 거 나왔던 것 같은데 잘 안 먹었던 것 같아. 민우야 진정해. 알겠어. 고등어 조림도 맛있어. 겉절이가 좋아? 묵은지가 좋아?
겉절이도 좋은데 그 둘 중에 하나만 고르라 그러면 전 묵은지인데, 겉절이는 그냥 그 뭐 고기랑 먹을 때 좋고, 묵은지는 뭔가 같이 해서 먹을 때 그럴 때 좋아. 고추장찌개 좋지. 거기다 애호박 넣어가지고 먹으면 진짜 맛있다고. 밥이랑 밀가루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면 나는 너무 간단하지. 밀가루를 포기하겠어. 김치찜 미쳤지 흰밥에. 아 인정. 짜글이 알지? 짜글이. 짜글이도 옛날에 진짜 좋아했는데 짜글이는 안 먹은 지 꽤 된 것 같아요. 김치찜 밥 촉촉히 국물에 적셔서 먹어야 돼. 어, 인정. 근데 약간 찬밥이면 좀 더 맛있어. 등갈비 김치찜. 비지찌개도 좋지. 비지찌개 맛있지. 감자탕도 좋아. 아, 감자탕도 좋아. 육개장도 맛있어. 좋아. 육개장에 들어간 야채는 뭔가 먹게 돼. 뭔가 먹기 싫게 생겼는데 해도 맛있어. 그 약간 물렁물렁하다 해야 되나? 뭔지 알죠? 묵은지 볶아 먹으면 맛있음 진짜. 맞아 맞아, 인정 인정 인정. 순두부찌개. 아, 순두부찌개도 기가 막히죠. 제가 어떤 밀키트 중에 그때 버블로 사진 보냈었는데 그거 순두부찌개가 진짜 맛있었어요. 그거 한이랑 먹었던 거 고기에다가. 닭볶음탕도 맛있지. 닭볶음탕에 요즘에 곱창까지 같이 넣어서 요즘 많이 팔더라고요. 네. 고기만두 대 김치만두라. 고기만두 대 김치만두. 고기만두 대 김치만두. 아, 굳이 하나만 골라야 할 필요가 있을까? 두 개 다 반반으로 시켜 먹으면 안 되려나? 네. 여러분들 배고프신가 봐요. 아, 갈비만두도 맛있지. 오. 야. 배고프지 이제. 나도 배고파. 아니야, 막 그렇게 배가 고프진 않은데 배가 고파질 것 같아. 뭔 소린지 알죠? 마라탕에 세 가지 재료만 넣는다면? 세 개밖에 못 넣어? 돼지고기, 소고기, 양고기. 오, 됐어. 됐지? 여기서 먹방 하자고? 먹방 좋지. 야채 좀 넣으라고? 고기, 고기, 고기. 에이, 그 야채. 야채? 쌀밥 먹으면 되지. 그것도 어떻게 보면 야채 아니야? 어, 그래.
뭐 어쨌든간 그 똑같이 뭐 맛있겠다. 근데 마라탕은 고기 아니 그 야채 들어가도 진짜 맛있는 것 같아. 쌀 야채 소리요? 곡식이죠, 곡식. 봐봐, 쌀밥은 탄수화물이잖아. 저희 몸에 필요한 게 뭡니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죠. 고기 안에 지방과 단백질이 들어있죠? 그럼 밥을 먹으면 탄수화물까지 다 된다, 이거. 이거다. 오, 감튀도 야채다. 그치? 감자튀김을 식용유에 튀기겠지? 식용유가 뭐예요? 식용유, 콩. 그치? 그러면은 콩기름에다가 얼마나 깨끗해. 콩기름에다가 감자를 튀긴다. 뭐 감자는 야, 그 감자는 야채니까 뭐 이렇게 해서 튀기면은 결국 완성된 거는 그치, 그치? 거기다 또 뭘 찍어 먹어요? 무설탕? 무설탕 케찹을 찍어 먹으면은 살이 안 찐다. 오! 뭐야? 저거 없어지겠다. 여러분들 다이어트 하면서 핑계는 많습니다. 이 핑계 저 핑계 이렇게 이렇게 요리조리 피해 다니면서 먹고 싶은 거 다 드세요. 아, 저도 채소 근데 많이 먹어요. 고기 먹을 때 쌈 많이 싸서 먹고요. 이번 활동 준비하면서 얼마나 뺐냐고요? 아, 근데 저 그 몸무게 차이가 없어요. 다이어트를 해도 몸무게 차이가 없고 그 뭐라 해야 되지? 그 몸무게는 유지가 되는데 이제 체질이 바뀌고 근육이 생겨요. 골격 근량이 늘어. 체지방이 빠지고. 맞아. 나 인바디를 체크해도, 인바디를 체크하면 체지방만 뚝뚝뚝뚝 빠지고 골격 근량이 늘어. 체수분은 높아요. 눈바디를 맞아 해야 돼. 눈바디 눈으로 보고. 그래서 내가 하루 3끼 무조건 다 챙겨 먹는 게 그거잖아요. 그 근육은 좀 유지하고 좀 채워주되 이제 좀 깔끔한 음식들로 먹어서 체지방은 빼는. 맞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1g도 사라지지 말라 그래가지고 제가 1g도 사라지지 않게 잘 하고 있습니다. 이상적인 다이어트 아니냐고. 아, 이게 이렇게 보면 이상적일 수 있는데 좀 길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좀 길게. 그래서 내가 연말에만 돌아오는 거야. 아시겠죠? 근육은 춤 때문에 안 줄이는 거야. 근육은 사실 제가 막 5kg, 7kg, 8kg 이렇게 근육량을 늘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막 그렇게
티가 막 그렇게 나진 않고, 대신에 이제 지방이 1kg랑 근육이 1kg랑 이제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가벼워지고 좋지, 편하지. 그리고 근육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 춤출 때도 뭐랄까 좀 더 댐핑감이 있게 추거나 아니면은 좀 코어를 잡아서 다치지 않게 춤을 출 수 있는 그런 노하우를 생기게 해주지. 그래서 저는 우리 PT 형도 무거운 거를 이제 요즘에는 좋아 하시면서 이제 무거운 거를 막 덤벨도 무거운 거 이따만한 거 들고 오고 막 그러는데, 그 지금 기본 체력이 받쳐주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어떻게 했었냐면은 그렇게 높은 무게로 많이 치지 않고 한 세트당 20개 정도 하고 무게 낮춰서 또 막 10개 하고 또 무게 낮춰서 10개 하고 맨몸으로 또 이렇게 짜주고 막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Yes. 무게 올릴 때 기분 좋지? 기분 좋아. 그 뭐랄까 그 옛날에는 엄두도 못 내던 그 무게들을 내가 지금 이 자극을 느끼면서 으아 하면은 되게 기분 좋아요. 그리고 그 막 헬스를 하면은 막 이렇게 얼굴 이렇게 찡그리고 막 미간 이렇게 하고 으아 하고 목 긁잖아요. 우리 PT 형은 그거 못 참아요. 그렇게 이렇게 하면은 여기 이렇게 만져주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하고 숨 쉬어 목으로 긁죠 목 나가 후. 재밌어! 이게 신경 쓸 게 좀 많아. 이렇게 펴줘야 돼. 이렇게. 그래도 내가 표정을 신경 쓰고 있으면은. 숨을 안 쉬어, 그럼. 숨 쉬어야지. 하고 막. 재밌어요. 어깨 운동 잘하는 사람이 부럽더라고. 어깨만 하면 힘이 안 들어간다고? 어깨 운동은 정말 가벼운 무게부터 다치지 않게 잘하세요. 왜냐면은 어깨 운동은 잘못된 자세로 하면은 이게 어깨가 습관적으로 뭐 빠지게 된다거나 아니면은 어깨가 뚝뚝 소리가 난다거나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PT 갔다가 집에 어떻게 가? 난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 저 그래서 그 하체를 최대한 하지 않기 위해 그 약간 밑밥을 깔아두고 가요. 안무 연습이 있어가지고 내일 춤춰서 그러면은 이제 오케이 하다가 가끔 한 번씩 한 세트 시킨다고 해놓고도 그 100개 시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둥둥이 왜 파티 불참이냐고. 아까 사진에 애가 뭐 귀찮을 수도 있지. 둥둥이도 개인적인 이렇게 생활이 있는 거니까 이제 둥둥이도 개인 스케줄이 있었나 보지 뭐. 이따 PT 갈 생각이 너무 행복하네. 그래도 하루 24시간 중에 1시간 고생하다 온다 생각하면 되죠 뭐. 고양이들이 얼마나 바쁜데 하루에 몇 시간을 자야 되는데. 순둥놀이 바빠요. 슈퍼스타야. 우리 애들
현진이가 형제의 비밀 보고 웃기다는데? 황현진? 그거 나왔어요? 아까 티저만 떴다 그런 거 아니야? 나도 모르겠네. 우리 순둥돌이 어? 아침에는 자다가 일어나서 아침 먹고 이렇게 뒹굴뒹굴 하다가 점심 먹고 좀 해 쨍쨍해지면은 오후에 그 옥상 올라가가지고 그 미끄럼틀 타고 놀고 그것도 이렇게 또 뒹굴뒹굴 되다가 간식도 먹어야 되고 또 뒹굴뒹굴 되다가 어? 또 뛰어놀다가 막 바빠. 아버지는 널 사랑하셔. 이거 어떻게 알아? 아버지는 널 사랑하셔. 이걸 어떻게 알아? 아, 그래. 진짜 바쁘지? 어, 그건 안 돼. 되게 바쁘게 사시네. 아예 완전 다 떴어. 30분 전에 떴어. 아, 그렇구나. 아버지는 널 사랑하셔. 아예. 와, 힘들다. 와, 그거는. 제발 거짓말 좀 그만해. 제발 거짓말 좀 그만해. 이거 비하인드요? 비하인드? 그니까 딱히 없어요. 그냥 딱 그 여러 컷으로 찍더라고요. 되게 이쪽에서 찍고 눈만도 찍고 말이죠. 막 저쪽에서도 찍고 멀리서도 풀 이렇게 해서 찍고 막. 뭐였지? 대사가? 형, 나 할 말 있어. 뭔데? 다 알고 왔어. 뭐죠? 그러면은 무슨 소리야 너? 그게 무슨 소리야? 하고? 이제 거기서 거긴가? 제발 그만해! 요즘 그건가? 보고 느낀 게 우리 애들은 절대 연기하면 안 될 것 같아. 아, 그럼. 잠깐만. 대본 좀 만들어줘요, 여러분들. 내가 왼쪽이랑 오른쪽으로 해가지고 해볼게. 어디서 이상한 걸 듣고 와가지고. 지금 같이 보자고? 잠깐만, 이거 뭐라고 쳐야 되지? 롯데 면세점 스트레이 키즈. 형제의 비밀. 야, 뭔데 한 마디 들었는데 못 보겠어. 어이, 아니야. 나 진짜 못 보겠어. 안 되겠어, 이거는. 패스. 내가 여기서 해줄게. 처음에 뭐였더라? 아니야, 차라리 유아이즈를 보겠어. 유아이즈는 내가 한 게 아니잖아. 아, 못 봐. 안 봐. 제발 거짓말 좀 그만해. 아예. 아버지는 우리를 둘 다 사랑하셔. 아유. 여러분들
이은이한테 거짓말 하지 마세요. 아이엔한테 전화해서 하자고? 내가 역으로 한번 해봐요? 아이엔, 다 알고 전화했어. 해봐야겠다. 뭐하냐? 그러냐? 전화 가능하냐? V앱 중이다. 그래, 그럼 스피커폰 할게. 여보세요? 여보세요? 인사해. 안녕하세요, 스틱. 오케이. 하이. 아이엔. 네. 나 다 알고 왔어. 형, 나 형한테 할 말 있어. 무슨 할 말? 내가 아버지 침대시기 맞아. 너 어디서 이상한 소리를 듣고 와가지고. 뭐 그 다음 뭐지? 아예! 아버지는 우리를 둘 다 사랑하셔. 아버지가 사주신 입성글라스 현금화 정품이잖아. 그래? V앱 중이야? 어, V앱 중이야. 이거 얘기하고 있었어. 아, 나 보고 충격받았잖아. 나도 충격받을 것 같아서 못 보겠더라. 아, 이렇게 더럽게 못한다. 네. 괜찮아. 무참하느라 힘들었다. 그래, 우리 노래랑 춤 열심히 하자. 네, 우리 노래랑 춤. 어,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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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가라, 이제. 그래, 생일 축하한다. 고맙다. 그래, 엄마. 어. 어때요? 거의 뭐, 이거. 아, 이거 연기 상 받아야겠는데, 우리. 아. 후. 아, 진짜 연기 너무 어려운 것 같아. 민우야, 미안해. 나 아직 안 봤는데 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아니야, 그래도 봐. 감사합니다. 영화제 대상감이라니. 그냥 누르면 나오는 연기로. 에이, 로봇보다는 감정이 더 들어가 있지. 이거 사랑으로도 커버가 안 되는데. 감사합니다. 아하. 이제 곧 가려고 풍선 쓰고 있는 거야? 아, 각 잡고 있었는데 들켰네. 아! 자, 여러분들 협조하세요. 머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 오케이. 자. 밈으로 영원히 남겨질 거라고? 아니야, 괜찮아. 우리가 뮤비 연기는 그래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는데 이제 직접 말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아, 이게 공포까지 해주시네. 아, 그럼 그럼. 흠. 아이고, 여러분들, 이거 끄면 형제의 비밀 보러 간다고? 그 이제 앞으로 그 연기는 약간 자연스러워야 된다 그랬어. 그러니까 앞으로도 양정인하고 얘기할 때, 양정인 밥 먹었냐? 아니야, 우리 연기는 꿈도 꾸지 말자, 우리. 오케이. 갑니다. 빠이요. 감사.